통곡의 방벽 하나. 오, 전략 완벽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이 친구가 로드 오그. 전장은 랜덤입니다. 오케이, 리장타워에서는 이러면 로드오그가 조금 유리하겠는데? 난 사자상맵이 먼저 걸렸는데 6 오리사 대 6 로드오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리사 말고 오리 6이죠 오리가 6마리 있습니다. 오리사 팀 걸어가고, 어우 징그럽게 오리 발이 몇 개야. 오리 6마리, 오리사 6마리가 걸어갑니다. 일단 서로 방벽 깔고 시작합니다. 오, 6개의 방벽, 6개의 그래 뭐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예상외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소리 징그러워요. 일단 육리사 쪽에서 두 명 잡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벽을 확실히 무시할 수가 없나봐요. 오, 오리사 센스있는 낙사로 한 명 잡고 시작합니다. 예상외의 전개가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은 오케이, 첫 한타는 오리사 팀이 센스있는 방벽으로 일방적으로 난타하면서 돼지고기를 다 다져버렸죠. 일단 통곡의 방벽 하나. 오, 전략 완벽합니다. 유일하게 뚫려있는 곳은 뒤에 방벽 하나인데 확실하게 오리사 팀 팀워크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호그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리려는 호그팀과 어떻게든 봉쇄하려는 오리사팀. 오, 완벽한데요 작전. 문을 다 틀어막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오케이, 뭔가 징그러운 빨대가 완성되었어요. 오, 이렇게 해서 오리사 궁극기 두 개 쓰면서 막았습니다. 일단은 방벽 분배 완벽합니다. 호그팀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올 것인가 잘 생각해야죠. 일단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와중에 한 명의 호그가 잔입을 시도하는데 잔입 시도 실패. 완벽히 마크당하고 있죠. 오케이, 오리사 궁극기 하나 더 썼습니다. 궁극기 중첩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궁극기 세 개 완벽하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낙사. 오,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오리사팀이 막고 있습니다. 과연 로드오그는 이 무한 방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로드오그도 팀워크를 보여줘야 돼요. 방벽 쿨이 돌기 전에 하나를 완벽히 하면서. 아, 돼지 다섯 마리가 보입니다. 징그러워. 돼지 궁극기 쓰고 뭉쳐들죠. 아, 근데 오리사 궁극기 하나에 징그러운 방벽 뚫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못 뚫고 수많은 돼지고기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지면서 전원 처치하고, 예, 다리 많은 짐승들이 승리했습니다. 와, 근데 좀 이 맵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맵은 일단 낙사는 없는데 과연 어떻게 싸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이제 전체적인 시점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개인 시점에서 얼마나 징그러운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면 힘싸움으로 방벽을 뿌겠는 건 사실상 방벽이 6개여서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방벽을 하나 깨도 뒤에 하나가 더 있어. 꼼짝마. 와, 아픕니다. 아파요. 오리사 입장에서 그냥 방벽만 깔고 적군 못하게 하면 되죠. 서로가 서로의 방벽에 펭귄들처럼 또 뭉쳐있습니다. 로드오그 팀은 근데 이제 팀을 못 믿기 시작하는지 따로따로 개인 행동을 하고 있고요. 로드오그 팀의 팀합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이 무수한 방벽을 뚫을까요? 어쨌든 뒤로 잡군해서 하나 뚫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마스터, 오케이, 둠식물 쓰레기님이 두 명을 잘라줬어요. 이러면 유리하죠. 오, 그리고 끌었어요. 궁극기 채웠으나 오케이, 일단 바나나우유 먹어주긴 하는데. 오, 방벽이 두 개가 깔려있죠. 와, 그래도 이번에는 낙사가 없고 조금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로드오그가 조금씩 빈틈을 찾아 삐집고 들어가서 뚫었습니다. 오리사 팀은 다시 뭉쳐서 가야죠. 이렇게 따로따로 행동하면 안됩니다. 그 와중에 1대1 교환. 오, 우클릭으로 막 끌려옵니다 로드오그 팀. 아, 시프트 그랩도 안돼요. 오리사 궁극기 썼고요. 접근하면 안되죠. 근데 강제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으더 터져요. 일방적입니다. 와, 오리사 궁극기 엄청 세죠. 숨어있지만 결국엔 들키면서 사라지고. 비비러 가나요? 바나나를 먹으면서 비비지만 로드오그의 체력 600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리사 궁극기를 스노볼 굴려가면서 다시 밀었습니다. 이 통곡의 방벽을 다시 또 어떻게 뚫을 것인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아 일단 이러면 울산 되게 편해요. 아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로드오그는 팀워크가 필요하긴 한데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다가 동시에 와서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뭉쳐서 가면은 가망성이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2대0으로 끝나는 양상으로 가는데 로드오그 팀 살짝 분발해줘야죠. 아우 징그러워요. 돼지 6마리 낑겼습니다. 병목 현상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오 궁극기 썼는데 아 그치만 방벽도 못 깨고 다 녹아버립니다. 오 그래도 둠식물 쓰레기님이 하나씩 끊어주고는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얻어 터지죠. 하나 잘라주긴 했지만 이럴 때 한 번 더 가서 합류하고 있는 오리사를 잘라주는 거. 오 이걸 제가 예상한 플레이였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오리사 팀워크 좋아요. 지켜주러 왔어요 다른 오리사가. 오 그치만 로드오그 팀도 한 명이 또 지켜주러 왔고 결국엔 후방 침투로 인해서 두 명 잡고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다른 돼지들이 비벼주고 있고요 정면. 오 작전 좋았죠. 한 명을 잘라두고 뒤에 오는 오리사 오케이 각개유파. 이것이 로드오그가 해야 되는 플레이. 게릴라 플레이 성공했습니다. 오리사팀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저탱크 접근하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방벽 세우면서. 근데 뒤에 로드오그 있는 거 못 봤나요 아직? 뒤에 로드오그 때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됐고요. 아 근데 오 로드오그가 하나 잘라줬어요. 킬로그 2대1 교환. 천천히 땅 따먹기 식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동안에 로드오그 팀은 그 빈 팀을 노려야 돼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세요 이거. 돼지들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아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그 와중에 다시 뒤를 노리고 있는 로드오그 끌었습니다. 일단은 하나 잘라주나요? 오 일단은 폭딜로 잘랐지만 결국엔 오리사 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이거 제가 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로드오그 장인이거든요. 어쨌든 오리사의 팟지. 와 돼지들 오는 거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방벽 징그럽다. 통곡의 방벽이에요. 예,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는데 결국에는 방패가 승리했습니다. 번외편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 호그팀에 껴서 한번 해볼까요? 셋셋 갈라져서 앞에 있는 셋이 어그로 끌어주는 식. 아 주스 마시면서. 네 주스 마시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네 뒤에는 저는 일단 뒤돌아 보겠습니다. 두 분 더 뒤로 따라와 주시고 세 분은 앞에서 살짝 죽지 않는 선에서 어그로 끌어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일로 살짝 돌아서 호구님들이 죽기 전에. 오케이 왔어요. 뒤에 접근했습니다. 오리사 하나 끌었어요. 오케이 작전 성공. 일단 한 명 컷. 오케이 나이스. 작전 먹혔습니다. 일단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우유 먹으면서 어그로 딱 풀어주고 장전 딱 한 번 해주고 뒤로 돌아서. 와 또 있어. 오사 하나 더 컷. 나도 컷. 할만한데? 할만해 이거. 와 방벽이 3단으로 쳐져 있어. 나이스. 오 근데 궁 찼다 한 명. 아, 될 것 같은데. 와 오리사 저 쏘는 소리 징그럽다. 하나 끌었어요. 오사 필. 아아 하나 피해렸어요. 나이스 컷. 침착하게 끌면서 가면 되겠군요. 다음 이 친구. 와 바나나우유 먹고 도망가. 바로 앞에 피. 나이스. 오케이 어그로 잘 끌었다. 다시 바나나우유 먹으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도망갔다가 오케이 다른 돼지들을 뱃살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오케이 좋았다. 나이스. 상대는 방벽이 있다면 우리는 바다나우유 먹는 로드오그를 방벽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와. 아. 두 번이나 끌렀어. 와. 빈 팀을 들어가서 딱 이쪽 끌었다. 잘 가요 오리사. 아 나도 가요. 할만해 돼. 오 3명 잡았다. 1대1 1대0 교환. 나이스. 가봅시다. 하나
끌었어요. 오케이. 잘 가요. 나이스. 할만하다. 그래도 이 오리사들이 로드 오그가 딜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애들이어서. 나이스. 뚫었다. 거점 먹을게요. 낙사만 조심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아니면 차라리 압박을 못 가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압박. 여기서 막읍시다. 여기 딱 입구 못 나오게 여기서. 나이스. 하나씩 끌면서. 와! 아니야, 우리가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데? 오케이, 체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더 고통받고 싶진 않네요.